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의 이중성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후보자 때도 그랬고, 장관이 되고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국은 취임 직후 훈련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럴듯하지만 개정 사유는 조국 친척, 조국 부인을 위한 훈련 개정입니다. 18일 장관 신분으로 첫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기소 전 피의자 소환 촬영 금지, 소환 일정 공개 금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 공인 실명 공개 금지, 수사 내용 유포 검사에게 장관이 감찰 지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바로 하는 걸 보면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은 이전에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정권을 잡고 장관이 되어 자신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훈련 개정하려는 야비한 짓들을 보면 도대체 민정수석 때뭘 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되고 자기 부인이 구속되는 게 무서운 모양인데, 자기 지인들은 다치면 안 되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쳐도 되는 이런 내로남불 정말 역겹습니다.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피의사실 공표, 각종 압박으로 많은 무고한 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5명이 되는데, 방산비리 의혹 김모 씨, 국정원 댓글 사건 정모 변호사,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검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기무사령관, 채용 비리 조진래 전 의원, 민정수석 조국 대행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조국이 입만 열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됐을 때는 침묵을 일관하고, 자신의 가족이 침해받고 자기 부인 정경심의 소환이 임박하니까 당정회의를 개혁하고 훈련 개정을 하겠다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맞습니다. 과거 조국이 SNS에 남긴 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 조각돼 불법이라고 2011년 5월에 글을 올렸습니다. 2013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잘 되고 있는가 감시하는 것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에는 이렇게 썼어요. 재판 이전에 수사와 기소가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의 최고의 적은 조국인 것 같습니다. 현 조국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범죄자가 장관 자리에 앉아 검찰 개혁하겠다고 떠드는 건말 같지도 않은 소리며 국민들에게도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 너무 좋아서 가볍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개혁이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문제점부터 철저하게 돌아보고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진솔한 반성과 본인의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속 단체에 징계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런 과정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범죄자 조국과 그를 임명한 문재인은 본인부터 개혁해야지 누구에게 개혁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개혁이라는 말조차 아까우니 얼른 둘다 속히 끌려내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